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전 유성구에 있는 골프존 조이마루에 나와 있습니다. 시즌 7차 대회입니다. 신한투자증권 GT홈에서 7차 대회 최종 라운드를 함께 하겠습니다. 김홍택 1번 홀 버디 시도 아깝네요. 김홍택 선수는 항상 선두권에서 우승 경쟁을 하는 그런 플레이어인데 방향 좋고요. 네. 네. 아, 스피인이 걸려서 그냥 볼이 자석처럼 붙어버렸네요. 아무래도 이게 헤드 스피드가 빠른 선수들은 상대적으로 좀 이렇게 아이언 스피인을 주는데 좀 더 유리하죠. 김홍택 먼 거리 버디퍼. 들어갔습니다. 네, 나이스 버디. 이 정도 거리에서의 버디퍼 들어간 건 글쎄요, 뭐 환타 이상 이득 봤다고 봐야죠. 그렇죠. 김홍택 3번홀 버디퍼. 네, 김홍택 선수. 김홍택의 추격세가 그래도 괜찮군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공동 2위가 되는 거죠. 김홍택의 두 번째 샷. 자, 155m가 남아 있습니다. 방향은 좋아 보이고요. 어, 네, 잘 쳤습니다. 페어웨이 벙커에서도 뭐 전혀 문제가 없네요. 1라운드는 마치 예열을 하고 최종 라운드는 본격적인 트로피 사냥에 나선 것처럼 보이는 김홍택 선수. 어느 순간 지금 2위로 올라왔어요. 김홍택의 기세도 좋고 지금 퍼트의 감도 좋습니다. 아, 약간 내리막이 있었는데요. 네, 아쉽네요. 스크린과 필드를 오가면서 맹활약하고 있는 김홍택. 파3 5번 홀. 네, 좋아요, 좋아요. 필드에서는 대한민국 1등이죠, 그린 적중률. 그렇습니다. 최고의 아이언 샷 기술을 가지고 있는 김홍택 선수입니다. 네. 김홍택 버디퍼. 자, 김홍택의 기세가 괜찮거든요. 지금 공동 2위까지 올라섰는데요. 오, 이것도 들어갑니다. 네. 김홍택. 점점 올라오고 있네요. 거의 꼭대기까지 다 왔습니다. 김홍택 6번 홀 두 번째 샷. 왼쪽 벙커 쪽인데요. 네, 벙커죠. 김홍택의 벙커샷. 25m의 벙커인데요. 앞에 또 벙커가 또 있기 때문에 조금 넘어가더라도 과감하게 좀 스윙을 크게 해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아, 잘 쳤어요. 좋아요. 굿샷. 아, 잘 쳤네요. 김홍택에게 저 표정 있잖아요. 요 표정. 네. 네. 요거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네. 들어갔습니다. 좋습니다. 저렇게 약간 좌측으로 휘는 라인은 그래도 조금 스트로크하기가 좀 편합니다. 네. 반대로 우측으로 휘는 라인은 그러면서 또 짧은 버디퍼스를 남겨놓고 있는 김홍택 선수. 다시 한타 달아나죠. 네, 단독선두로 달아납니다. 네. 아이 아빠가 되면 그 프로 선수들이 그러더군요. 분유값 벌어야 된다, 뭐 기저귀값 벌어야 된다 이런 얘기 참 많이 하던데요. 달아날 수 있는 기회인데요. 자, 거리는 만만치 않네요. 좌측이 높죠.
앞에서 아. 그 앞에서 꺾였습니다. 김홍택의 파펏. 네, 11 언더파 기록하고 김홍택. 선두를 달리고 있는 김홍택. 9번 홀 티샷. 아, 파워풀하죠. 김홍택 선수의 스윙을 보면은 어깨 회전량은 적은 게 아니거든요. 근데 하체 움직임은 거의 없습니다. 거의 하체를 지면에 뭐 박아두고. 그렇죠. 네, 그렇게 플레이한다고 봐야 되겠죠. 네. 김홍택의 두 번째 샷. 핀 근처로 가고 있고요. 아, 좀 넘어가네요. 잘 쳤습니다. 네. 김홍택 9번 홀 버디퍼입니다. 네. 내리막이고요. 우측이 높죠? 한타차 선두를 달리고 있는 김홍택. 버디 찬스. 아, 먼저 꺾이네요. 네. 저렇게 시작부터 꺾이는 경우는 조금 여유 있게 봐줄 필요가 있어요. 좀 생각보다 좀 많이 봐야죠. 파팟. 네, 네, 어려운 9번 홀파 들어갔습니다. 김홍택이 네. 멀리 달아나지 못했고. 자, 파포 10번 홀. 드라이빙 아이언 공략. 넘어갔어. 오. 네. 지금 방향성이 살짝 안 좋았던 건가요? 살짝 안 좋았죠. 김홍택 두 번째 샷. 아, 티샷이 벙커로 갈 뻔했는데 벙커를 기가 막히게 아주 살짝 넘어갔어요. 오, 네. 괜찮아요. 매 샷마다 이 버디 찬스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김홍택 선수. 10번 홀 버디팟. 버디 성공. 네. 김홍택. 한타 더 달아납니다. 약간 좌측으로 보이고요. 오, 다행이네요. 네. 네. 벙커 턱에 받고 지금 올라왔거든요. 손목을 많이 세우고 아, 우측으로 휘질 않나요? 아, 좀 짧았네요. 네. 김홍택이 안정적인 플레이를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네요. 노보기 플레이를 펼치고 있고 최종 라운드에서만 6타를 줄이고 있습니다. 2번 홀 두 번째 샷. 214m 투어 공략을 하겠죠. 드로가 좀 걸려줘야 하는데 오른쪽인가요? 벙커로 들어가네요. 네. 그래도 다행인 거는 벙커가 좀 그린과 좀 가깝습니다. 자, 김홍택 세 번째 샷. 오, 잘 나왔죠. 와, 들어가요? 와, 들어갔어요. 이글이죠. 네. 와, 이거는 글쎄요. 아직 홀이 많이 남아 있긴 한데 의미가 굉장히 큽니다. 벙커샷 이글이잖아요. 그것도 네. 그냥 이글이 아니에요. 야. 아. 본인도 해놓고 우아하네요. 그렇습니다. 김홍택 스스로 놀랄 정도로 임팩트 있는 벙커샷 이글.
지금 그 6개월 된, 3개월 됐나요? 그 딸이 지금 본인 네. 자고 있는데 이 함성으로 또 깨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아빠로 인한 함성인데. 서련이가 자면서 무슨 꿈을 꿀지 모르겠군요. 김홍택이 어떻게 하느냐. 지금 선두를 끌고 가고 있는 김홍택 13번을 티자. 오늘은 실력과 운 모든 것들이 김홍택을 향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굿샷이죠. 나무거리 322m. 네. 4.45m 버디펏 남겨놓습니다. 공 세, 공 두 개 정도. 아, 많이 꺾이네요. 네, 거리감 좋았는데. 공 두 개가 아니라 홀컵 두 개는 봤어야 되네요. 그렇군요. 네. 네. 김홍택은 타수를 잃을 것 같아 보이지 않아요. 그 정도로 견고한 플레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김홍택 선수는 그냥 왼쪽에 벽을 세우고 힘껏 후려치는 듯한 그쵸. 그런 느낌마저 주는데요. 오, 네. 벙커로 갔어요. 방향성만 정확하면 또 핀 끝에 바로바로 서겠어요. 공이 바로바로 높은 상황에서 쉽지 않은 라인이었는데 가다가 공이 뚝 떨어졌습니다. 아, 지금 벙커 턱에 맞고 아, 20m 짧았어요. 네. 네. 벙커 턱에 맞았죠. 김홍택 들어가면 2위와 세타 차가 되는데요. 거리가 좀 있죠. 네, 오, 잘 쳤습니다. 김홍택 선수가 또 파세이브에 성공했어요. 보다 약간 우측으로 가지만 그린은 지킬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아, 좀 짧았네요. 네. 그린 성공시킵니다. 네. 거리는 11m 정도 우측이 높고 좌측으로 휘는 라인입니다. 우측에 지금 보여지는 화면은 선수들한테는 모르죠. 안 보이죠. 그보다 좀 많이 보는 것처럼 보여지는데 아 먼저 꺾이는군요. 어? 네. 네. 파세이브는 가능하겠죠. 저렇게 시작부터 꺾이는 라인이 어렵습니다. 파펏. 이거 김홍택 선수 만약에 이 퍼트 놓치면 선두권 경쟁이 치열해지죠. 네. 굉장히 네. 치열해질 뻔했는데 바로 또 잘 막아냈어요. 그렇습니다. 그린으로 향하나요? 핀으로 방향 나쁘지 않죠? 자, 벙커 왼쪽 벙커는 안 돼요. 길게 벙커로 가네요. 일단은 큰 실수가 나올 법한 상황은 아니고요. 조금 지나가죠. 4.26m 넣을 수도 있지만 쉽지 않은 거리입니다. 보여지는 건 약간 우측 물컵 반개 정도 꺾이나요? 꺾이나요? 네. 흐름이 또 묘하게 갑니다. 16번 홀 김홍택 선수의 파펫 일단 성공을 하고 네. 네. 자, 여기서 한타를 줄였더라면 또 이제 이준희 선수와 한타차 단독 선두가 되면서 조금은 두홀을 좀 편하게 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네. 아, 네.
잘 쳤습니다. 아이언으로도 뭐 이 정도 거리는 충분히 보내죠. 네, 남은 거리 130m. 김홍택 17번 홀 두 번째 샷. 세컨샷 방향이 좋습니다. 아, 이게 버디 찬스로 만들어지나요? 굿샷. 아, 네, 1.91m. 네. 아. 나의 우승은 내 손으로 결정한다. 들어가면 단독 선두. 버디 퍼. 버디 네. 성공. 어, 들어가네요. 단독 선두로 올라섭니다. 이제 김홍택 손에 달려 있네요. 그렇습니다. 연장으로 가느냐? 아니면 자 18번 홀에서 챔피언 퍼스를 하느냐? 컨트롤을 했고요. 김홍택의 티샷. 어 페어웨이 올라갑니다. 잘했습니다. 어, 네. 거리도 많이 보냈고요. 남은 거리가 이제 한 180m 조금 더 남아 있는데요. 무리할 필요가 없네요. 이제. 자 이제 마지막 홀 김홍택 선수 현재 선두로 달리고 있는 김홍택 선수의 세컨샷이죠. 180m고요. 공을 떠났고요. 방향이 좋습니다. 아. 잘 봤어요. 네. 네. 네, 그래도 어프로치이기 때문에 아직 온그레인에 성공한 건 아닙니다. 네. 네, 이 샷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한타차 선두. 세 번째 샷. 아... 가나요? 네. 맞춰놨네요. 네, 이 정도면 뭐. 그렇습니다. 거의 우승을 한 90% 이상 확정을 시켜놓은 네. 게 아닌가 싶어요. 거의 99%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은데요. 네. 성공하면 우승이죠. 챔피언 퍼트입니다. 들어갔습니다. 네. 김홍택의 아~ 우승. 네. 마지막 홀. 파세이브 성공하면서 노보기 플레이 15언더파로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아, 이 어려운 코스에서 보기가 하나도 없다라는 게 정말 얼마나 대단한 실력입니까? 샷이 얼마나 정확하다는 얘기예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되면 네. 통산 12번째 우승이고 네. 자, 올 시즌 또 7차 대회 우승을 차지하면서 윤재인 선수에 이어서 자, 올 시즌 두 번째 우승. 네, 대상 포인트 경쟁에서도 김홍택 선수가 이제는 또 유리한 포지를 점했습니다. 그렇습니다.